한국에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니뭐니 해도 산넘어산. 산넘어산. 와 진짜 넘기 힘들어. 큰 거 하나 꺼내겠습니다. 어, 드디어 뱃살 꺼내는구나. 내가 진짜 꺼내야 돼! 꺼내! 잘생긴 순서 들어가. 어? 예~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 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박수야 돼. 서둥이가 나왔어. 서둥이가 다시 돌아온 거야? 아 근데 저번 주에 디컨터님 와가지고 녹화가 되게 재밌었어. 그러다가 양기 날기. 녹화 다 끝나고 저녁에 삼겹살 먹는데 그때 어 맞다 선욱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삼겹살 먹는데 또 내 생각이 났어? 둘이 한 번씩 빠졌잖아. 아 근데 둘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아 빠지면 안 되겠다. 절대 빠지면 안 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온다. 근데 댓글에서 왜 강원도는 한번 빠지라 그러지? 왜일까? 오늘 또 PPL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PPL이 들어왔어요. 오! 현금 줘요? 한국은행에서 PPL이 들어왔나? 오늘의 PPL은 개성 있는 20대를 위해 새로 출시된 4세대 신상 맥주 크러쉬입니다. 아이스 블라스 라거. 아 크러쉬 전용 잔이 있네. 내가 꼭 먹어줄게. 요즘 그 MG들이 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두울 때 이게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이쁘지. 아니 근데 이거 병이 좀 세련되지 않았어? 어. 이 무늬가 크리스탈 느낌이야 약간. 크러쉬 아이스 블라스 라거. 와우 짠. 시원해. 부드럽다 맛있다. 야 어우 막 시원하고 약간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그런지 청량한 맛이 나. 너무 청량해서 뭔가 양치한 느낌도 나는데? 야! 맞아, 야! 근데 분명 여기서 퀴즈가 있을 거란 말이야.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야, 게임이야, 뭐야 이거. 크러쉬는 개성 있는 20대를 위한 4세대 맥주입니다. 크리스탈 커팅을 형상화한 예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맥주인데요. 크러쉬 병의 커팅면을 통해 앞에 있는 글자를 보고 가장 많이 맞추는 분에게 광고 촬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렬로 뒤에 쓸게요. 이걸 이렇게 보라고? 야 이거 어떻게 봐? 와 이거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거미 눈으로 보는 세상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 야 이걸 어떻게 봐? 이걸 진짜 안 보여. 다다다 먹어서 앉아서 다 봐. 어? 크러쉬 대박 방간의 광고 기원? 안 보여. 너무 어려워. 아 뭐야! 선욱! 오징어 먹물 방망이! 충청 정답! 와! 야! 오징어 먹물 방망이? 뭐야 이거! 먹는 건 나 보여! 오징어 먹물 방망이? 네? 성심 딱방이에요. 아 저거 요즘 야구 선수들이 저걸로 치잖아. 4번 아. 타자 오징어 먹물 방망이. 시작! 뭐야 진짜... 글씨 좀 잘 써라! 어? 제법 잘 어울려요. 쾌변, 쾌변? 땡, 제법. 정답! 네? 괴법, 르네, 시대역. 대주 정답! 와! 어? 뭐라고? 괴법, 르네, 시대역이 뭐예요? 이게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지하철역 이름이 뭐라고? 아니 부산에서 유명한 데입니다. 너 모른다고 맞췄어.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맞춰? 아 진짜 1도 안 보여. 아... 와 이것도 꼬아놨네. 근데 이 둘이 있으니까 그 스폰지밥의 조개맨 같다. 어 맞네. 둘이. 내가 절반을 봤는데 좀 띄어쓰기 좀 배워라! 어려우면 내가 힌트 한번 줄게. 아 밀지마. 아. 야 배너 배! 아니 저거 모자이크 해야 됩니다 저거. 아니 텃바닥이 나왔어요. 강! 최지의 아들 여사 현석감! 아니야! 최진의 아들 여사 현석감! 제가 아까 맞췄어요. 그대로 해보면 돼요. 아, 정답. 최지의 여사 아들 현석감. 정답. 형 진짜 멍청한 게 둘 다 멍청한 게 최지의 아들 여사가 무슨 말이야. 다 둘 다 동전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맛. 크리스탈 커팅 룩의 예쁜 디자인. 야! 주연급 4세대 맥주의 등장. 크러쉬.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아, 보여? 보여요.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산부심입니다. 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큰 거 하나 꺼내겠습니다. 큰 거. 드디어 뱃살 꺼내는구나. 어, 산이다, 산! 야, 우리나라 산 중에 제일 높아! 내가 진짜 야, 꺼내야 돼! 꺼내! 꺼내! 냄새가 이거 봉초산 아니야? 한국에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산넘어산. 산넘어산. 와 진짜 너무 힘들어. 가장 높은 산 한라산 해발 1947m예요. 우와. 1947m. 그거 바로 알아? 거의 2km야. 오. 2km를 세워놨다고 생각해봐. 오. 오. 오 힘들어. 근데 사실 한라산은 제가 느낀 건데 하루를 써야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하루를 네. 다 한라산 맞아 막 6시간 막 올라가 아니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하루를 한라산에 태우는 게 아깝더라고. 일단 한라산이 너무 좋은 산이긴 하지만 거기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와, 아니 또 그리고 한라산은 그 있잖아요 12시까지 진달래 대피소를 도착해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에 가려면. 12시 5분에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아, 거기서 이렇게 너무 딱... 야박하다. 옛날에 우리 좀 학교 좀 늦어도 5분 정도 늦으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야 들어가 이렇게 5분 10분은 봐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갔다가 전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 급한가 보다 성심당 이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공격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 진짜 이쁘잖아요. 네. 한라산 정상 가보신 분 있어요? 저요. 어땠어? 웅장해요. 웅장해. 그냥 올라가자마자 입이 쫙 벌어져. 이게 이게 사실 사진으로 본 거랑 다르게 가서 내 눈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와. 근데 뭐, 진짜 크다. 진짜? 와. 어마어마했던 그 분화구. 그러니까 경이로워. 그리고 올라가서 그 하얀 사슴 보면은 뭐 그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록담이에요. 그러니까 백록담. 하얀 사슴. 그러니까 뭐 신선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고. 아 백록담 진짜? 천지. 그 록이 사슴록자야? 어, 사슴록. 그럼 그럼.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박수 좀 받아야 돼. 정말 아름답다. 유네스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라산이 화산으로 생긴 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라산이 터질 때 한라산만 터진 게 아니에요. 한라산 주변에 360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터질 때 360개가 옆에서 같이 터진 거야. 그걸 상상을 해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라산 너무 지고 종말을 느끼면서 뭐가 아름다워. 360개가. 아니 뭐 한라산 너무 좋고 뭐 강원도에 뭐 설악산. 설악산. 이제 뭐 저 전라도에 이제 뭐 지리산. 예. 네. 에? 지리산 우리 거지. 아, 왜 그래? 야, 야, 왜 그래? 전라도민들 일어나야 됩니다. 지리산이 지금 뭐요? 지리산은 아, 좀 애매해요. 좀 겹쳐 있나? 왜냐면은 이게 지리산을 경계로 전라도랑 경상도가 나눠. 근데 지도로 보면 지리산이 걸쳐 있어. 그 전라도 쪽에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그럼 우리 거지. 진짜? 정상이 어디 거야? 차라리 우리 거지. 오? 합천. 합천으로. 합천이야 합천. 어. 그 지금 나오죠 지도. 지도 나오죠. 아니, 이게 우리가 되게 애매하네. 어 그러네. 그러면 우리도 맞고. 아, 그러면 지리산 빼. 지리산은 빼버려. 네. 빼. 지리산을 뺄 수가 없어. 너무 왜냐면 극단적이잖아. 둘이 싸우지 말고 빼. 와. 지리산 우리 같이 얘기할까? 찔렸어. 뭐 이거는 우리 그냥 같이 가자. 아 반반씩 하죠 형.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이긴 해요. 하지만 제일 면적이 큰 건 지리산입니다. 아 면적이 그렇지. 큰 거. 여기는 진짜 큰 게 여기는 뭐 올라갔다가 뭐 시간 되면은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우리는 거기 자야 돼. 아. 그래서 그 지리산은 그러잖아.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전하러 간다고 하는 그치? 게. 그렇지. 지리 도전하러 간다. 괜히 지리산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드라마요? 우리 전지현 씨 나오. 아, 그 시청률이 진짜. 야 임마. 그래서 투표는 누구한테 해야 돼? 같이 얘기하면? 어? 이거는 이제 우리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그지. 어 이건 전라도다에서 이제 아. 싸움이 날 예정이다. 아, 화개장터가 열리겠구만. 우리 경인에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아, 북한산 서울 거잖아. 북한산. 북한산. 아니 북한산 서울에 걸쳐 있어 북한산. 아, 거의 대다수가 고양시예요. 아니야 서울이랑 이렇게 연결됐어? 어디에 많이 있어? 근데 난 서울에 고향, 살았는데? 북한산을? 고향에 훨씬 더 많이 있대. 야 북한산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북한산 소재가 어? 북한산은 북한에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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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된다 이렇게 달았 말이야. 왜? 그러니까 뭐 지리산 같은 거 올라갈 때 얼마나 걸리죠? 하루 종일 걸리죠. 반나절. 진짜 하루 종일 걸려. 힘들어 힘들어. 북한산은 1시간 반 코스. 운동으로 딱 갔다 오기가 딱 좋지. 아니 그건 마신이지. 그래. 아니, 근데 1시간 반 걸린다고 북한산이? 네, 1시간 반 코스가. 1시간 반? 그때 나 4시간 걸렸는데 북한산 올라갈 때? 너라서 4시간 걸린 거 아니야? 형은 남들보다 중력 을 더 받으니까 그렇지. 아니 선욱이는 올라갈 때는 4시간 걸리는데 내려올 때는 한 10분이면 내려. 불로 나루토 초지처럼. 초지처럼. 대마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 태백산이 있습니다. 태백산 내가 알기로는 그 경상도 쪽에 그 저기로 붙어 있을걸? 태백산은 확실히 강원도 게 맞아. 강원도 태백이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에 형이랑 나랑 만약에 같이 앉았어. 내 다리를 쫙 벌려서 형 자리 좀 침범했어. 그렇다고 이 다리가 형 다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서 내가 다리를 자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설악산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아, 울산 바위 가봤어. 진짜 너무 예쁘고. 근데 여기는 조금 중린이들 코스예요. 중린? 중린이. 완전 초보는 조금 가기 힘든.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니, 설악산을 올라가는 건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멀리서 봐도 너무 예뻐. 맞아. 울산 바위 저 멀리서 봤는데 야, 저거 뭐야? 나 이런 데서 봤어, 진짜. 되게 이쁘게 생겼어, 울산 바위. 야, 그거 원래 울산 거야, 임마. 그 녀석이 그러니까 자릿세 좀 내세요. 야, 뺀 너희들이 그, 들고 간 거잖아. 아니 들고 간 게 아니라. 아, 조물주가 봉들을 다 모여라. 명사를 만들겠다. 모였는데 울산 바위가 등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그 봉에 금강산이었나? 그 일반 이천봉에 못 들었을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울산 바위가 또 울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쪽팔려가지고 그냥 설악산에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자리 포토이미가 지금 밀린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맞네, 개런티를 줘야 되네, 임대료를. 다양한 가격으로 해줄 테니까 좀 내세요. 아니, 장기 투숙하고 있지만 그걸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잖아. 그쵸, 그게 또. 야, 가져와. 울산 바위 가져와, 우리 울산으로 돌려볼게. 그럼 저희는 이제 전라도 덕유산이라고 있습니다. 덕유산? 덕유산. 덕유산이 맞은 거 아니야? 아, 또 그런다! 덕유산이 어떻게 경상도 거야? 잠깐만, 왜 경상도는 다 자기 거야, 이 산이. 산이. 우리 거야, 경상도! 다 내 거야. 아니, 덕유산은 전라도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덕유산이 설악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고. 아, 진짜? 나 몰라. 봄에 가면서 하는 철쭉이 진짜 사방한 데가 다 철쭉 받치고 겨울에는 가면은 완전 설산 그냥 막 눈이 막 5대 명산이고 그거 좋아 진짜 좋아 블랙야크에서 선정한 100대 산이에요. 블랙야크는 그 인증하는 공인력이 있죠. 그쵸? 블랙야크 회장님이 제주도 분이세요. 아 진짜? 네. 나 덕유산 묻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명산이 있어요. 도봉산. 도봉산이. 도봉산 좋아요. 네, 도봉산이 블랙야크 또 100대 명산으로 선정돼 있고. 도봉산이 좀 신기한 게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인스타나 이거 보면은 거기 그냥 돌에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분들. 암벽등반. 도봉산에서? 도봉산이 이제 바위로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암벽등반하는 코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참 이 서울이 유리한 게. 접근성이 일단 좋아서 주말에 등산 가기가 좀 편하죠. 여기 산들은 이제 곧 없어질 산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왜? 서울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계속 벌리고 있단 말이야. 아마 싹 밀릴걸? 누가? 여기서 다 아파트 올라가고 차라리 내 머리를 밀어라 산을 밀어라 이거. 마지막 남산타워 하나 남았습니다. 요즘 핫한 산이 또 서울에 종로구에 인왕산이라고. 인왕산. 요즘 20대, 30대들한테 굉장히 또 핫하고. 많아.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남산타워도 갈 수 있고, 뭐 청계산도 갈 수 있고, 북악산 여러분들 가봤어요? 진짜 드라이브로 무조건 한 번씩은 다 갔을 것 같은 코스로 또 유명하고. 북악산 좋아. 저도 가봤어요. 북악산 좋아요. 북악산이 진짜 불륜하기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꾸불꾸불하잖아. 네. 근데 꾸불꾸불하면 약간의 그 빠져나와 있는 그 도로에 항상 차들이 대져 있어. 흔들려요? 어? 흔들려? 오케이, 충청도! 충청도! 대룡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룡산 아시죠? 1박 2일 봤을 거 아니야? 맞지. 박찬호 선수가 계룡산에도 기운을 받아가지고 얼음 캔으로 들어가서 얼음 게 거기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계속 들어가요. 난 1박 2일 팬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승기 씨도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야. 맞아. 그해 엄청 잘 되셨어. 쭉 풀렸잖아요. 그 계룡의 기운이 그래서 도인분들도 많고. 맞아. 네.
순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아, 누가? 아, 진짜로. 그거 스텝백 아니야? 슬립백이야? 너희들이 이거 아니야? 우리 또 경인에도 아차산. 아차산? 아, 어? 또... 어? 아차산! 아차산은 서울산 아니에요? 아차산 경인 거예요. 왜, 왜, 왜? 아차산 거기 군자 그쪽 있는 게 아차산인데? 광진구 건데? 광진구 아차산. 거의 아차산 떡볶이 말해서 내가 맨날 가는데. 아니 아니 아차산이. 아차산이 경기도 구리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아니 정문 자체가 광진구에 있는데? 광진구에 있는데? 산을 누가 정문으로 따줘. 아니 그래도 산 봉우리로 따줘야지. 아니 그래도 맞아 봉우리다. 봉우리로 따줘야지. 내가 봉우리로 따지면 구리긴 해요. 구리니까. 어? 네. 아닌데? 아차산 서울 건데? 거기가 해돋이로 되게 유명해요. 맞아 맞아. 해돋이로. 아 서울에서도 해돋이를 해? 아, 무슨 말씀? 그래 아니 여기서 거기 땅밖에 안 볼 텐데 그것은 뭔? 서울은 그 서울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뭐. 거기서 와야지 거기서 와야지. 해돋이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라산 백록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어요. 1월 1일에만 한라산이 야간 개장을 해가지고 거기 한 새벽 2시쯤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는 그건 진짜 좋겠다. 그거 나 혼자 산다는 거 거기서 전현무 씨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갔었던 것 같아. 아니 안 갔었어요. 와 이런 것도 봐야 돼. 거짓말 한 거였어요. 뭘 또 간 것 같은 거. 야, 너 알아서 가긴 갔어. 알아서 가긴 야, 갔어. 너 조심해. 댓글 중에 저 강원도 대표는 왜 제주도 형한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어? 이런 댓글이 있어. 그 근데 어제 형이 달았잖아. 야 아직 친구 딱 갈렸어. 아니 버릇 좀 없으면 어때? 이거 달고 내가 형이랑 친해가지고 이러는데 당신이 뭔데 껴들어? 아니 왜 이렇게 불편증? 그래 항상 그 산에는 계곡이 또 딸려 있잖아요. 아 계곡. 계곡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계곡하면 경인이죠. 가평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아, 네. 워낙 유명하죠. 아 워낙 유명하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갔어요. 그냥 가평은 어디 계곡이 유명하다, 어디 계곡이 유명하다 이거 아니야. 그냥 그 터미널에서 정몽리 가는 버스 타고 아무데나 내려도 돼. 아 진짜 그 정도야? 네. 유명한 거 이제 하면 항아리 바위라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 항아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가는 데가 가람유원지라고 거기는 아저씨가 결혼 반지 하나를 떨어뜨려 놔. 이벤트처럼 이제 거기 저번에 신혼부부 놀러 왔다가 결혼 반지 하나 떨고 왔으니까 그거 누가 잠수해서 가져가라. 재밌다. 이런 이벤트들이 가평은 어느 계곡을 가건 다 있다니까. 내린천 있는데 내린. 이제 거기 래프팅. 맞아 래프팅. 내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 아 진짜요? 와 거기는 장난 아니야. 래프팅 유명할 수밖에 없어. 일단 길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도 많고. 와 거기 쎄. 아 우리 대학교 때 MT 엄청 많이 갔는데 진짜. 아 저희는 이제 뭐 얘기하자면은 우리 지리산. 근데 피아골이라고 계곡이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길이 한 20km. 20km미터를 이렇게 거슬러 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강까지 이제 흘러내려가는. 야. 단풍이 너무 빨갛고 너무 이뻐서 삼홍이라 그래요. 삼홍. 아 그거 이뻐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거기서 SNS 찍고. 아 가보고 싶다. 또 산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집을 만든 거거든요. 예? 산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 끝에를 조금 깎아서 벽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 집을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비 오면 그런 집 많아서 벽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맨날 그 뒷산 가서 뭐 개구리, 가재 이런 거 잡아먹고 삐라 이렇게 주스러 댕기고. 삐라 오랜만이다. 삐라가 뭐야? 그 북한에서 전단지 뿌린 거. 강원도 오니까 그게 있었어 진짜. 아 진짜요? 삐라 주워가지고 어디 뭐 파출소 같은 데 가면은 뭐 자 같은 걸로 바꿔주고. 감자? 아니 감자 말고 자. 그리고 이렇게 뛰놀다가 뭐 어디 연못 발견하면은 뭐 거기서 뭐 산신령 분이랑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을 만난다고 그걸로 우리 집 빚을 좀 갚았어. 실제로. 근데 진짜 그 신기 다 떨어진 산신령 만나면 도금 되거든요. 삼부심하면 이제 저는 삼부심.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삼부심이. 오. 아,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보유한 산이 한 9개 정도. 오. 와 진짜? 아, 진짜로? 감히 얘기하자면 저희 집에 이제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에다 올라 보면 댐이 있고 마을이 있고 하는데 저희 산에 올라가면 거기가 다 보여요. 와.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이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오. 지금도 꽤 큰 금액을 내고
차는 사가고 싶어 하는. 너무 너무 전경이나 야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아홉 개? 저희 집 산 하나에는 아예 계곡이 딸려 있는 데도 있고. 계곡이 있어요? 아홉 개 산 중에 그냥 하나? 집에 계곡이 그러니까 있는 거네. 사람들이 참 서울 와서 하는 게 그래요. 산 있으면 뭐가 좋아? 근데 그냥 산을 소유를 하면 어떤 거냐면 그 산에 있는 나무, 돌, 흙, 뭐 멧돼지, 뱀, 산삼 다 제 겁니다. 양념게장. 산에 양념게장이 있다고? 아, 그래서 실제로 개인 산에 들어와서 산삼을 원래 캐면 안 돼요. 다 저희 제 거라서. 미르 씨, 근데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연을 소유하겠다는 어떤 태도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도 스타벅스 커피 일회용 잔을 먹더만. 우리 집도 재산이 좀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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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은 저희 집에서 이제 종손이고 귤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탱자 탱자 놀고 있구나. 탱자 탱자. 우리 아빠는 여기를 싫어해. 누구? 나? 형도. 나 왜 왜 왜? 나도 산 하나 갖고 있지. 산. 이상. 아니 아니. 나도 가슴 속에 항상 산을 품고 살고 있어. 두산. 두산. 내 마음속에 항상 두산이 있지. 근데 얼마 전에 LG! 아, AC! 사실 산에 가는 목적이 약간 먹으러 산에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거 생각하고 가죠. 근데 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백숙. 백숙! 아, 백숙 하면은 또 이 도봉동에 미림산장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우이동 그 계곡에 백숙 먹으면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오, 들어왔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거기 계곡에서 그냥 발 담그고 백숙 먹으면 그냥 아, 너무 좋지. 그게 무릉, 그게 무릉도원이지. 아. 근데 맛도 있어요? 넌 맛없는 게 있어. 그 백숙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에 도민들만 아는 곳이 있어요. 감귤 초콜릿. 관광객들이 하시는 거고. 아, 속골 유원지라고 있어. 속골. 오, 알아? 예,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 아, 너는 왜 이렇게 다 알아? 아니, 많이 알아보고 제주도 그냥, 많이 갔어요. 거기는 진짜 도민들만 아는, 그쵸? 도민들과 선우기가 아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에 담궈가지고 범섬, 웅장한 범섬을 딱 보면서 그 동네 청년회에서 만들어주는 백숙을 먹어요. 거기 진짜 숨은 명소예요. 속골 유원지. 산에 가면 항상 백숙. 이거 너무 고정관념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대둔산에서 알바를 했어요. 어? 산에서 알바? 진짜 맛있는 뭐, 데를 알아요. 멧돼지로? 아이고, 뭔 소리야.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네? 대전식당이라고 거기서 인삼튀김이랑, 왜냐면 거기 근처에 금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삼튀김 생각해봐요. 맛없을 것 같아요. 어, 예, 와닿지가 않네요. 씁쓸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쌉싸름하면서 쌉싸름하면서 엄청 맛있고. 계룡산은 올라가서 공주로 내려오면 공주 그 3대 짬뽕. 아이씨. 아니, 너 저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명부심 때 얘기하라고, 명부심 때. 아니, 계룡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짬뽕 먹으려고 올라가요. 진짜? 야, 왜냐면 등산까지 하고 짬뽕 먹으면 그거 되겠냐? 밀가리 먹으면. 그 정도로 맛있는, 그러니까 더운 거를 사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땀도 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짬뽕을 먹으러 간다니까요. 근데 원래 공주가 좀 중화유리로 좀 유명하니까. 유명하잖아요, 알잖아요. 네. 밀양에는 얼음골이 있습니다. 얼음골? 얼음골? 얼음골은요, 7월 달까지도 차가워요. 얼음골에 가면은 부산집이라고 있어요. 오,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 우리 흔히 생각하는 파전부터 도토리 뭐 보통 이제 우리 등산할 때 보통 을에 먹는 막 딱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거. 오. 그 정석. 또 우리 경인의 또 유명한 또 북한산의 원조 카우보이 통닭, 한방통닭. 잠시만, 이름 좀 재밌다. 모든 게 모순이야. 카우보이와 한방이 붙는다고? 그냥 카우보이 한방집도 없을 텐데 원조를 굳이 붙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원조 카우보이. 그러니까 이게 짝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원조가 왜 있는 거야? 아니, 옆가게에 원조 카우보이 할머니가 있대. 그쵸? 카우보이 그거 모자 쓰고 이렇게 사진이 있대, 이렇게. 왜 원조 카우보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방통닭집이 진짜 유명해요. 볼판이라고 하나? 아~ 거기다가 눌러가지고 아, 누룽지 통닭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 진짜 맛있지. 그거 통닭 맛있지. 아무리 산에 맛집을 대봐라, 여기만 한 데가 있나? 어디? 남산 돈가스. 와, 남산에 있는 그 돈가스집은 내가 볼 때 전국적으로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도대체 거기 어디가 원조예요? 아, 거기 안 돼. 저 거기에 소송하고 있어서 안 돼요. 빅페이스님! 빅페이스님 어디가 원조입니까?
지리산에 오면은 제주도만 흑돼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리산에도 흑돼지가 있어. 아, 맞네, 맞네. 어, 처음 알았네. 맞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지리산 흑돼지 집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아, 그래? 제주도 흑돼지보다 아마 그 그람수가 적게 나오고 막 그럴 거야. 그럼 더 귀하네. 더 귀하지. 우리 거야, 우리 거. 아, 우리 거네. 어, 우리가 먹어야 돼. 지리산 가면은 그 흑돼지 딱 먹을 수 있는 그게 딱 있다. 그렇지. 다니다가 어, 뭐야, 저 흑돼지 아니야? 그러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식당 가면은 이리 와도 흑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가? 오, 왔다 왔다! 제주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라산.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그리고 산방산은요 그 한라산이 터지기 100만 년 전에 홀로 우뚝 서서 터져 있었습니다. 한라산 전기받은 산방의 기상 대종고등학교 교과입니다. 대종고 어디? 제가 나온 대종고 학생들 보고 있죠? 파이팅. 종로구에 인왕산, 서울에 도봉산이 있고요. 서울에 또 남산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또 즐기시면 또 멋진 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로 선택이 된 지리산. 또 살짝 우측으로 밀양으로 가볼까요? 얼음골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그 부산집이라고 또 맛집 있어요. 그거 먹고 발 담그고 가면 얼마나 좋게요. 경상도 오십시오. 네, 저희 덕유산 등산을 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덕유 대야영장에서 야영도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제가 소유한 산들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아 이게 미르산이구나. 정말 이쁘다 크다. 이렇게 또 감상도 하시고 네, 전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북한산에 오시면은 1시간 반 코스로 짧고 굵게 또 갔다 오실 수 있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전 세계에 카우보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우보이들 중에 가장 원조 텍사스가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 카우보이 한방통닭집 오셔가지고 등산 마치고 통닭 맛있게 뜯으면 얼마나 그게 또 건강한 또 취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평들의 계곡은 문화도 이쁘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예, 재미와 정취 그리고 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경인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설악산을 보유하고 있죠. 설악산 높이가 뭐 한라산보다는 한 200m 낮아요. 저처럼 좀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 경치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숙, 도토리묵, 뭐 버섯전골, 더덕구이 지겹지 않습니까? 계룡산 국립공원에 오시면요 짬뽕 동해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 아 계룡산을 왜 추천하냐면 계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그리고 벚꽃 길 그리고 도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박찬호 선수님께서 계곡에 지금도 들어가 계세요. 지금 기운을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성심당으로 오십시오. 이번에도 세 지역 뽑아줍니다. 오케이. 대한민국 최강 3부심 베스트 3는 베스트 3 전라, 강원, 제주. 아! 오! 왜?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 여기서 먹은 거지. 전라 거로 생각을 했나 보다. 지리산 때문에 전라도 찍었는데. 나도. 나도. 지리산 우리 거야! 지리산은 우리 전라도 거인 걸 인증이 됐습니다. 네, 저희 전라도에 덕유산, 뭐 지리산, 뭐 남창경 너무 많죠? 전라도 많이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강원도가 좀 잘해가지고 1등 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투표하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주도의 한라산 사랑해 주십시오. 가장 유리한 제주도를 뽑으시고 상품권도 받아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골목부심입니다. 아~ 골목부심. 뭐 서울하면 또 단길의 원조들이 많이 있지. 경리단길, 용리단길, 아~ 왕리단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상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다 리단길만 비춰. 제주도에 리단길 없어. 없으면 잠깐 빠지게. 아니 서울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계속 아파. 뭐지? 댕댕사거리. 아! 벌교에 뭐든지 다 한주 먹거리. 안개동 빠질 수 없죠. 옷깃만 스쳐도 시거리가 붙어요.